분주하게 돌아가는 도시, 여유로운 한 끼 식사가 그리운 나를. 내 마음을 채워줄 음식을 찾아 나는 오늘도 홀로 이 거리를 걷는다. 목소리가 정말 멋져요. 이 알싸한 향은 뭐지? 그 근원지를 찾아 걸음을 옮겨본다. 되게 향이. 어디에 갔어? Hi, nice to meet you. 오늘 외국 분이시네요. today 그 오늘 그 와푸드 와푸드 에 와푸드 커리 치킨 커리 새우 커리 커리 용케 알아들으시네요. 오늘 맛의 기술에서 만날 음식 바로 커리입니다. 특유의 알싸한 향에 입맛 돋우는 음식 커리의 맛의 기술 만나볼까요? 이곳은 네팔 출신인 카말 씨가 10년째 운영 중인데요. 고향의 맛을 찾는 분들에게는 단골 식당으로 자리매김뿐만 아니라 전통 커리의 맛을 더 맛있는 표정에 하시는 분들에게는 별미를 맛볼 수 있는 곳으로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특히 다양한 종류의 커리들이 있어서 골라먹는 재미가 있는데요. 너무 쫄깃쫄깃해서 맛있고요. 안에 새우도요. 되게 통통 씹히고 그리고 카레도 엄청 부드럽고요. 달달한 느낌이 아주 저 감칠맛 납니다. 오늘 맛의 기술이 담겨있는 커리 첫 번째 메뉴는 바로 새우 커리. 달고 부드러운 맛에 고소함으로 마무리된다는 그 맛의 비결 과연 무엇일까요? 그리고 또 하나 치킨 커리는 매콤하면서도 부드러운 맛으로 한국인들이 좋아하는 풍미가 그대로 전해진다는데요. 어서 그 맛 좀 알려주세요. 커리의 기본은 뭐니뭐니 해도 소스. 치킨 커리에는 바로 이 토마토가 소스의 주재료입니다. 비타민과 미네랄의 보고 토마토, 특히나 토마토는 위장의 소화를 돕고 산성식품을 중화시키는 효능이 있어서 왠지 살이 안 찔 것 같지 않나요? 궁합이 잘 맞는다고 합니다. 토마토라서? 잘게 간 토마토에 들어간 맛의 기술, 바로 토마토 씨를 걸러주는 건데요. 아니 근데 왜 토마토를 바로 안 쓰시고 이렇게 채 또 거르세요, 이거? 이거 안에 씨가, 씨가 넣으면 맛이 안 나와. 카레가 그 씨는 빼버리고. 먹기도 불편하고. 아니 그럼 집에서 네 그러니까요. 케첩을 사용할 수도 있을까요? 케첩 맛이 약간 틀린데. 약간 틀린데? 근데 케첩으로 해도 돼요. 씨를 걸러낸 토마토는 보글보글 약한 불로 1시간 이상 끓여줘야 하는데요. 여기서 잠깐, 너무 강한 불로 끓이면 신맛이 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답니다. 여기에 각종 향신료가 들어가는데요. 그 수만 약 12가지. 톡 쏘는 향, 매운맛까지 다양합니다. 와. 이거 뭐 엄청나게 많은 가루들이 들어가네요, 사장님. 예. 이거는 큐민 가루, 이거는 다니아 가루, 가람 마살라, 버터 마살라, 이거는 메티. 메티? 메티. 이거는 강원 가루, 이거는 짜트 마살라. 짜트 보살라. 고춧가루. 고춧가루는 알겠어요. 그냥 큐민. 네. 잠깐만. 아니 너무 이렇게 한 번에 얘기해 주시니까 제가 기억을 다 못 하겠어요. 기억을 잘 하려면 인도 카리를 먹어야지. 인도 카리 먹으면 기억은 좋다고. 이게 대체 무슨 말일까요? 강황은 생강과의 식물로 예로부터 덩어리를 풀어주거나 어혈을 풀어주는 한약재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요즘 들어 강황 내의 커큐민이라는 성분이 심혈관계 질환 예방이나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알려지고 있어서 널리 먹고 있습니다만, 원래 성격 자체가 따뜻한 성격이고 덩어리를 풀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몸이 더운 사람이라든지 빈혈기가 심하거나 약한 사람 같은 경우에는 너무 장복하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인도 분들이 전 세계에서 그 치매 발병률이 제일 낮구나. 아 진짜 좀 저처럼 이 집 들어가는 비밀번호도 기억이 잘 안 나고 기억이 가물가물하신 분들은 인도 커리 꼭 바로 인도 커리 바로 기억력이 떨어진다. 인도 커리 꼭 드세요 여러분. 소스가 준비됐으니 이제 닭고기를 준비할 차례.
닭가슴살은 한입 크기로 썰어준 후 프라이팬으로 직행합니다. 오, 엄청 부드러워 보여요. 맛있겠다. 지글지글 기름에 튀겨주다가 강황가루를 뿌려주는데요. 잡내는 잡아주고 건강도 챙기는 일석이조. 강황을 입은 닭고기가 잘 익으면 거기에 토마토 소스를 넣고 다시 한번 끓여주는데요. 매운 감칠맛은 고수 분말이 담당! 고수가 들어가는군요. 여기에 생크림을 넣어주면 부드러운 맛까지 가미가 됩니다. 매콤함과 부드러운 맛이 조화롭게 살아있는 치킨 커리 완성! 이 한 그릇이면 맛과 영양 꽉 채울 수 있겠죠? 아니 선생님 지금 양파가 이렇게 준비되어 있잖아요. 네. 커리도 조금 매운데 네. 이 양파까지 들어가면 더 맵지 않을까요? 이거 양파 물에 끓어서 그 매운 거 맛 다 나가게요. 새우커리는 토마토 대신에 이 양파를 많이 쓰는 것이 특징인데요. 두 번째 맛의 기술! 생양파를 그대로 쓰는 것이 아니라 물에 끓여서 매운맛은 어느 정도 잡아주고 단맛은 극대화시켜줍니다. 새우 역시 닭고기와 마찬가지로 볶아줘야 되는데요. 볶은 새우 위에 끓여서 간 양파를 넣어서 맛이 배도록 끓여주고 여기에 약간의 토마토 소스와 코코넛 가루를 첨가. 그리고 세 번째 맛의 기술 들어갑니다. 바로 코코넛 우유. 코코넛 우유 특유의 담백하고 고소한 맛이 들어가면서 단짠단짠의 고소함으로 마무리. 입맛을 돋워주는 건 두바람의 잔소리겠죠. 동욱 씨 또 저거 먹었겠죠? 두 개나 먹었다네요. 혼자 먹겠죠? 그렇겠죠? 우리가 먹던 일반적인 카레와는 좀 다른 게 향신료가 들어가서 향부터 느낌이 네 달라요. 맛도 분명히 다를 텐데 이거 그러면 어떻게 그냥 뭐 이렇게 이거는 간단해요. 이건 일단 원하는 대로 여기서 접시에 좀 넣고 네. 접시에 좀 넣고 이거는 나한다고 하는데 이거는 손으로 먹어야 돼요. 담백하고 쫄깃한 식감으로 커리와 즐기기 좋은 난. 숙성된 반죽을 납작하게 만들어 화덕에서 구워내는 빵인데요. 집에서는 강력분으로 반죽해서 납작한 모양을 프라이팬에서 약불로 구워내면 된다고 합니다. 자, 이제 따끈따끈한 나도 나왔으니 오늘의 음식 맛을 안 볼 수가 없겠죠? 커리! 컴온! 어떠세요? 살짝 매콤하면서도 또 코코넛 크림이 들어와서 그런지 되게 부드러우면서도 애들 먹기 진짜 편해요. 애들. 그러니까 우리 애기들도 먹기로 딱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알려드릴 첫 번째 맛의 기술은요. 토마토의 씨를 식감을 위해서 과감하게 빼라. 그리고 두 번째 기술은요. 양파는 끓여서 갈아라. 끓여서 갈아라. 그리고 세 번째는요. 이 새우커리에는 코코넛 우유를 고소함을 위해서 듬뿍 넣어라. 오늘 알려드린 맛의 기술 참고하셔서 맛있는 인도 정통 카레 드시고 많이들 건강해지세요. 뚜루뚜루뚜 뚜루뚜루뚜 뚜루뚜루 따라라 따라. 한 그릇 든든하게 담은 맛과 영양. 오늘 커리 한 그릇 어떠실까요?